여긴 언제 나와요? 아, 지금 막 잘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저기서 고기를 직접 손질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니까 막 믿음이 가죠. 나왔네! 신선하다. 와. 오유, 야. 진짜 싱싱했었네. 저희 종류가 뭐 어떤 고기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두 종류만 팔았습니다. 갓고기, 염소고기? 네. 갓고기, 염소고기? 아, 밥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나시고랭 가야죠. 나시고랭. 기본, 인도네시아 가... 나시고랭, 미고랭 가야죠. 꽤나 저렴하네요. 네. 1,000원 정도. 닭고기는 400원이고요, 염소고기가 500원이었어요. 와. 400원. 100개 먹어도 4만 원이네. 그게 됐다, 세겠지, 그런다. 아, 맞네. 여기다 껴서 먹어야 되네, 진짜. 한 우보리 누리야 되겠다. 100개 먹고 싶다, 100개. 이게 뭐야? 이게 닭꼬치인가? 진짜 닭꼬치 너무 맛있는데? 뭐 한국에서 파는 맛이야. 학교 끝나고 앞에서 닭꼬치 팔잖아. 그냥 진짜 일반 닭꼬치 맛이 났어. 되게 걱정했었는데 한번 먹어봐요. 진짜 그냥 진짜 닭꼬치야. 아, 얘는 뭐 한 입이 그냥 하나야. 아, 또 먹. 진짜 솔직하게 말 그대로 닭꼬치 맛. 아, 한국이랑 똑같아. 대신에 약간 그게 닭 가슴살로 이렇게 조그맣게 조리해서 꽂아 놓으셨는데 뻑뻑하지도 않고 오히려 진짜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아, 근데 맛있겠다. 첫 번째 음식 성공? 성공. 성공. 너무 맛있는데요? 저 염소꼬치 먹을게요. 염소는 어때? 염소는 대만족. 염소 고기? 대만족.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염소 고기 한번 먹어봐. 원래 형이 닭고기 아닌 고기는 잘 안 먹어요. 한번 도전해볼게요. 한 입에 다 먹어야 돼. 같이 먹어볼까? 자, 짠. PT를 많이 받았네. 응?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 기구 등. 염소가 많이 운동했구나. 근데 소고기랑 비슷한데 식감이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완전 단백질, 근육이에요. 쫄깃쫄깃함이 어렸을 때 잘 못 삼키잖아. 고기 넣었던 고기는 약간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애기들이 먹었을 때. 애기들은 잘 못 먹을 것 같고 어른들이 오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닭꼬치가 더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난 이건데? 아니 근데 염소 이런 거 근데 냄새가 훅 올라오는 분은 뭐 닭꼬치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닭꼬치 먹으면 되죠. 그래. 볶음밥? 볶음밥.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야. 나도 우리 엄마 생각났고. 엄마 요리가 생각나는 맛. 흰쌀밥에 계란을 넣고 간장을 이렇게 두른 다음에 참기름 쓱싹싹 비벼서 넣으면 진짜 맛있단 말이야. 쌀이 달라. 한국 쌀은 이렇게 쫀득쫀득하잖아. 여의 쌀은 이렇게 부스러지는 쌀이야. 난 개인적으로 이게 더 좋아. 너무 맛있다. 취지야, 취지. 여기다가 딱 그 오이 물침이 있으면 딱인데. 한번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 원래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밥이랑 한번 먹읍시다. 저 뭐지? 이게 뭐죠? 꾸룩국입니다. 꾸룩국이요? 이게 뭐야? 밥이랑 함께 먹는 튀김 같은 거래요. 아, 얘부터. 아, 저렇게 같이 아, 먹어요? 네. 한 숟가락? 아,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저 고급 스킬에. 그럼. 학년이 턱 좋다, 턱. 아, 턱 좋다. 다음에 턱 합격이에요. 턱 합격이에요. 아, 구턱이에요. 네. 합격턱이에요. 합격턱. 네. 어색하지 않아. 잘 어울려. 이상해. 과자랑 밥이랑 잘 어울려? 이게 애초에 간이 돼 있고 바삭바삭하고 새우맛 나, 새우. 이거 볶음밥, 새우맛. 같이 먹어, 새우 볶음밥. 아, 진짜 새우 볶음밥 맛이 나요. 진짜, 저거 진짜 새우칩 같다. 지금. 딱 맛이 새우칩이에요. 오~ 딱. 진짜 새우 볶음밥이야. 이모님. 아, 아닌데? 이모님. 한국이 아니야. Sorry. This for? 어, 야, 항상 음식 먹을 때 중요한 거. 끊기면 안 돼. 가끔은 끊겨도 돼. 맞아, 맞아. 미리미리 시켜야죠. 맞아. 먹자래, 먹자래. 너무 잘 먹어. 내가 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맛있고
향이 별로 안 나. 봤어요? 계란 한 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냥 형님 부럽다. 뭘 먹어도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잘 먹는다. 개인 방송이라고 하죠. 유땡땡 그래서 먹방으로 영상이 많이 올라왔어. 아,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 거야. 시원시원하게 드시네요. 두개씩 먹을까? 한다, 한다. 울버리는 한다. 여기가 깊네. 여기가 깊어. 다음은 어딘가? 명예의 꽃은? 음식이죠. 음식이요? 음식 성공했네. 제가 왔습니다. 제가 또 맛집을 골랐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음식을 먹을 거예요. 전통 음식? 그쵸. 순다. 순다? 순다. 처음 들어보는데. 순다 일단 먹어봅시다. 아, 진짜 좀 약간 도전정신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식당이 엄청 커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장난 아닌데? 야, 분위기 좋다. 근데 식당 진짜 예뻤어요. 오, 되게 고급진 곳 간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약간 좀 네. 핫한 아니,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구나. 그쵸, 그쵸. 잘 돼 있다. 제가 오늘 먹을 음식을 미리 정해놓고 왔어요. 너만 믿는다. This one. This one. This one. 딱 보면 아는구나. 가자마자 바로 시켰어요. 아, 보지도 않고 그냥. And two nashi and two coke. Thank you. Finish. Yeah. 대리마카시. 나 솔직히 봐도 몰라서 그냥 믿고 기다리고 있어. 자, 음식 너무 배고파요. 나와주세요. 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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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아. 대리마카시. 우와. 대박. 생선 요리. 순다 요리 전체적인 특징이 생채소를 좀 많이 써왔고 생채소.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특징이라고. 이게 뭐야? 오, 저 맛있겠다. 테리마카시. 아, 저 생선 맛있게 줄 것 같은데, 생선. 아, 저 잘하고 좋을 것 같아. 먹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게? 약간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샐러드를 저 칩에다 올려 먹는 거예요? 네. 아, 그 아까 새우칩 같은 거 그거 아니에요? 맞아. 진짜? 네.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새우칩 위에다 얹어 먹는 느낌. 맛있겠는데. 아! 아, 먹는 걸로 웃기지 말라고. 아, 저기 식감이 좋지. 네, 식감 좋. 네, 저 밑에는 진짜 바삭바삭하면서 위에는 생 채소니까 상큼하면서. 맛있죠? 일단 순다 요리의 전체적인 특징이 생야채를 사용해. 볶고 막 이렇게 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네. 되게 신선하고 소스가 맛있어. 땅콩 소스야. 아, 맛있겠다. 내가 샐러드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부드럽고 엄청 고소해. 입맛을 확 올리겠네. 오, 맛있다. 아, 또 배고프다. 야, 이제 목 근육까지 쓰네요. 좋다, 좋다. 그리고 과자 같은 거, 새우알칩 같은 느낌의 과자. 그거를 써먹으니까 바삭하고 맛있어. 근데 언뜻 보면 저 궁합이 안 맞을 것 같은데. 먹어보면 너무 잘 맞아. 딱 맞아. 입맛이 맞네, 괜찮네. 나 괜찮아, 나 완전 좋아. 좋아, 성공했어,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볼까? 이거는 일단 옥수수 튀김. 그럼 완전 맛있겠지.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중요하다. 튀김 요리죠? 옥수수 튀김. 아, 저거 너무 맛있었어. 바삭바삭하겠다. 약간 떡볶이 소스가 생각나는 거. 한입. 무조건 한입에 넣으시려고 하네요. 이야. 아, 진짜 시원하게 잘 드신다. 이야, 신난다. 진짜 잘 골랐다. 일단 이 옥수수 튀김 난 100점.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우리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옥수수는 뭐 쪄먹거나 구워먹지. 아니, 옥수수 수평. 맞아. 아~ 저거는 그거잖아요. 흔히 먹는 콘치즈 느낌. 맞아. 그거네. 그걸 튀긴 거네. 콘치즈인데 바삭한 느낌이에요. 아~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야, 이건 계속 그거네, 그래.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런 거는 뭐 영화 한 편 보면서 먹으면 그냥 100장 먹죠, 100장. 그렇죠, 그렇죠. 이거 내가 정확히 알아. 떡볶이 야채 튀김 맛. 똑같아. 진짜 맛 똑같아. 아, 맛있다. 이거는 진짜 생소하지만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아, 콩튀김. 콩튀김. 콩튀김 조금 안 땡기는데.
누가 먼저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이거 두고만 나나? 아무 맛도 안 나. 그러니까 이게 표정을 지금 원래 맛보고 이제 어떤 맛인지 말을 해야 되잖아요. 네, 좀 근데 우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좀 맛이 안 나요. 네, 맛이 없어요. 맛이 아예 안 나요. 어떻게 무맛이 안 나는 맛. 아무 맛이 안 난다고? 네, 없을 맛이 없어갖고. 뭐라 해. 약간 그런 곤약 같은 건가? 신기하다. 진짜 처음 먹은 맛이야. 콩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 잘 드실 것 같은데. 그 자체. 발효시킨 콩이군요. 이제 충분한 채식을 했으니까 고기를 먹어볼까? 아, 이게 다 채식이었구나. 채식이었어? 나 이거 너무 기대돼. 오우. 나 솔직히 이거. 이건 진짜 뭐. 소스가. 먹어봐. 아니, 벌써 윤이 나는 게. 진짜 맛있어. 생선 국물에다가 갈비 소스 넣은 것 같아. 어, 맞아. 딱딱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갈비 생선. 진짜? 맛있어. 그럼 뭐 끝났지 뭐. 살은 진짜 부드럽고 진짜 연하고 담백한데 껍질에 묻어있는 소스가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양념 소스 찍어 먹는 느낌. 근데 저 불맛이 지금 나는 거 위에 다시 소스를 바르는 거잖아요. 네. 와. 저기 민물고기면 정말 부드러울 거야, 저게. 그냥 부셔져. 되게 연해서. 아, 나 너무 맛있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야. 와, 진짜 너무 맛있다. 갈치살 되게 부드럽잖아. 갈치는 엄청 비싸다. 야, 이거 흩어져. 응. 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살 좋아하거든. 이대로 치면 약간 광어 비슷한 느낌이에요. 광어? 광어 구운 거. 어, 너무 맛있어. 그냥 바로 녹아버릴 것 같은데? 네, 약간 진짜. 그치. 네. 순다 전통 요리잖아. 인도네시아에.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야. 거부감이 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고 향도 없고 아무리 향 있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냥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콩튀김만 빼면? 콩튀김만 빼면 완벽했어. 예, 예, 완벽하다.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 알지? 죽도 먹어. 역시 음식이 이해도가 높아요. 예. 이거 저거. 아, 입이 엄청 크게 벌어지네. 자, 어떤 과인지 알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먹어야 돼, 무조건. 비슷해. 그치, 그치, 제가 좀 비슷하거든요. 조용이랑 비슷해, 지금. 저도 한 입을 먹을 때 그 안에 꽉 찼을 때 그 풍족감. 맞아요. 느끼시는 거 같아요.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서. 그쵸? 가득하게 채워지죠. 그래, 거기 묵혀서 한번 쳐줘야 돼요. 그렇지. 쌀이. 네, 쳐줘야지 왔구나 싶어서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왔구나. 와, 맛있겠다. 조향냉이 한 입만. 형이 만들어줄게. 이걸까지. 생선 올렸어요. 자, 올렸어요. 국주국. 이거? 하나에 다? 어. 조향냉이에요. 조향냉이 한 입만. 자, 도전! 와. 안 돼, 안 돼. 한 번에. 한 입만이네요. 오, 야. 와. 오. 야, 이거 직각 주체를 하네. 야, 이거 직각 주체를 하네. 아니, 이게 한 번에 절대 안 들어가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틀었다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뭐 전문 용어요? 오, 주체를 잘하네. 안 돼, 안 돼. 한 번에. 아이돌 중에 제일 잘 먹는 것 같은데? 진짜. 그죠? 네, 처음 봐요. 이 맛에 너랑 밥 먹는다. 형은 그렇게 못 먹거든. 먹방에 대한 집중도가 되게 강하다, 진짜. 너 되게 좋아하는구나, 진짜 먹는 거.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뭐 돈 많이 벌어야 돼. 그래, 규탄 없이 먹는다. 네. 어, 너무 잘 먹은 것 같아, 지금.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진짜 전체적으로 난 너무 만족이야. 내가 진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무 배고파요. 근데 여긴 또 어디야?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식물원입니다. 식물원. 그렇습니다. 여기 진짜 그 사파리 느낌의. 이번에 식물원. 식물원이죠. 와, 진짜 어디 가도 다 초록색이에요, 여기는.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아. 이게 힐링이에요. 자연과 함께하는 게 힐링이에요.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쁜 거 많아요. 진짜 신선한 공기들이 마구마구 제 코로 들어오는 느낌?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영화에서. 주라이공원. 주라이공원. 화제 나온다, 갑자기 나온다. 주라이. 진짜 여기서 공룡이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에이, 나온다. 우리 가족 단위로 많이 놀러 오겠군요. 진짜 영화 같아.
아, 근데 우리 밥 먹으러 온 거 알아? 밥? 네. 밥을 여기서 먹어요? 제가 또 이제 형 데이잖아요. 그렇죠. 형이 입맛에 맞는 식사를 준비했어요. 고기겠네. 그쵸. 고맙습니다. 장난이에요. 여기가 어느 정도 맛집이냐면 미국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오바마. 네, 오바마가 오바마 대통령. 먹고 왔어요. 진짜 장난이 아닌 곳이네요, 그러면. 그쵸. 아무나 진짜 오는 곳이 아니네. 그러기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도네시아 분들이시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밥 먹을까요? Let's go. 너무 배고파 눈물이 난다. 몸판 나온다. 이야, 야, 야. 뭐야, 파스타 됐어, 파스타. 어우야. 35,000원.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스테이크 먹어줘야죠. 175,000원. 15,000원이야. 15,000원. 스테이크가? 네, 네. 15,000원. 스테이크 15,000원이면 싼 거죠? 진짜 싼 거죠. 엄청 싼 거예요. 한국에서 먹으려고 하면 저 정도가 가격이 한 4만 원. 4만 원 줘요. 그러면 15,000원이니까 두 개 시킬까요? 두 개 시키고요. 같이 먹을 거 하나. 같이 먹을 거는 일단 파스타. 파스타.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형도 공부를 했거든. 보고로 오면은 여기 식물원에 꼭 와봐야 된다고. 대통령궁이 있는 게 제일 신기해. 얼마나 좋은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인도네시아 대통령분도 되게 좋아서 저쪽을 제2궁으로 만들었대요. 아, 식물원 안에. 왕궁 같은 게. 네. 경치가 예술이다. 말도 안 돼. 그래서 뭐 밥만 한 끼 먹고 나와도 힐링이 되겠네. 그렇네, 그렇네. 솔직히 이 뷰에 스테이크가 15,000원일 리가 없는데. 밥도 맛있을 것 같아. 아, 너무 기대돼. 오! 왔다, 왔다, 왔다! 오! Thank you. Thank you. 우와, 생각보다 엄청 크다. 와. 진짜 맛있겠다. 이 고기가 진짜 컸어요. 이만 따냈어요. 딱, 딱. 와, 보고를 가면은 사파리랑 심부름 꼭 가야겠네요. 꼭 그쵸, 가죠. 무조건 가야지. 아, 이거 맛있을 것 같아. 아. 오우, 예스. 크림 파스타. 그냥 맛있겠다. 아, 까르보나라. 이게 15,000원. 까르보나라 5,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진짜 저렴하네. 와, 대박스. 먹어볼까요? 먹어볼까요? 자, 스테이크는 썰어야지. 한 번에 썰면 안 됩니다. 식기 때문에.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썰어놓으면 안 돼. 와. 아유. 에이, 잘 익혔다. 어, 왜, 왜? 어, 맛이 없어요? 뭐야, 아까 콩튀김 먹을 때 느낌인데? 어? 좀 질긴가? 굉장히 씹는 맛이 강해. 굉장히 씹는 맛이 강해. 아, 살짝 아, 질기다는 질기구나. 얘기네. 아~ 야, 말을 참 이쁘게 한다. 말을 이쁘게 하네. 많이 즐겼어요? 아, 네, 어, 약간 턱 운동한 기분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한국에서 스테이크 하면 부드러운 거잖아. 근데 해외에서는 다르거든요. 살짝 질겅질겅한 맛으로.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고기의 향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맛은요? 맛은 있어요. 네, 그래도 저 정도 두께면 그렇죠. 네. 하, 엄청 고급 음식입니다. 그렇죠. 가격 대비 좋은 거죠. 향유 씨는 뭘 드시는 다 잘 드시네요, 진짜로. 아니, 저는 잘 먹죠. 난 질겅질겅한 고기의 맛을 느꼈어요. 근데 나? 이게 또 아쉽게 네. 이제 스테이크를 네. 판매를 안 한다고. 어? 아! 왜 질겨서요? 질겨서. 저희가 다녀간 이유로 아는 것 같아요. 들으셨나? 네. 아, 그러면 파스타는 다 있어요? 파스타는 다 있죠.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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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어볼까? 까르보나라 진짜 좋아하는데.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 아, 얘는 뭐 언제 먹어도 맛있죠. 맛있지 뭐. 네. 너무 맛있죠. 진짜 스테이크 시키면 꼭 까르보나라 하나 시키는 것 같아요. 아, 시켜야 돼, 네. 진짜로. 그래서 약간 겉절이처럼 먹는 것 같아요. 겉절이처럼 먹는 것 같아요. 겉절이 나라. 그렇죠. 마트처럼 먹는 것 같아요. 양식계 겉절이 나라죠. 파이팅. 괜찮아? 파이팅. 까르보나라에 마늘 묻은 것 같아요. 마늘 향이 나죠.
베이컨이 많이 들어가서 고기 향이 강해. 너무 느끼하지도 않고 버섯의 향? 그게 많이 나서 좋아요. 그렇지. 당연한 거죠. 수석죠. 꾸덕꾸덕한 게 좋아요. 아, 진짜 딱 꾸덕꾸덕하더라고요. 알도 안 돼. 입이 잘 맞나 봐요, 그게. 먹기만 한다는 건 맛있다는 건데. 아, 진짜 맛있어요, 이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가성비가 진짜 갑인 것 같아요. 가성비가 분위기가 느낌 있게 비도 오고 맥주 땡기는 날인데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맥주가 있어. 빈땅 맥주라고. 이거 인도네시아 맥주예요? 네, 네 인도네시아 맥주예요. 그리고 네. 제가 맥주를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먹고 깜짝 놀랐지. 아 그래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국 맥주보다 깔끔해. 먹는 게 부드럽고 탄산도 한국보다 적어. 맞아 맞아. 인도네시아 맥주가 약간 나의 맞춤형 딱이야. 떡볶이 맛집을 찾았습니다. 떡볶이 자카르타 떡볶이 맛집. 떡볶이? 네, 네 자카르타에 떡볶이가 있어요? 네 있어요. 진짜? 그것도 한류 열풍 때문에 한식도 난리가 났어. 한식도? 네. 아 진짜 작가님 떡볶이를 그죠 팔아요? 그쵸 팔죠. 왕윤아 고마워요. 좋습니다. 가실까요? 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Let's go 떡볶이. 왕윤아 고맙습니다. 아 떡볶이. 아 뛰어 뛰어. 너무 가자 가자. 여기 여기 여기. 와. 아 직접 요리해 먹는 게구나. 자신 있죠? 즉석 즉석 떡볶이. 좋다. 우와 올라서 할 수 있어. 맞아요. 떡볶이 뷔페. 네 뷔페면. 내 약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드시고 싶은데. 우와. 전투력이 좀 올라오네요. 가쪽이 치즈예요, 지금? 네, 치즈가. 네, 저녁 만화. 뷔페인데? 네. 네. 또 되게. 떡볶이, 아 되게 익숙한, 저희한테 너무 익숙한 떡볶이 집에 왔네. 그쵸. 사실 우리가 데뷔 전부터 요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떡볶이 장인으로서 잘하겠네요. 진짜 편하게 요리하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떡볶이 진짜 많이 만들어. 오랜만에 요리하러 가봅시다. 아, 오늘은 내가 요리사. 매워 보이는데? 자, 기본에 충실한 소스. 오, 맛있겠다. 이게 또 신기한 떡이니까 먹어봐야지. 와,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다이어트 하니까 조금만 먹어야겠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먹을까? 와, 떡볶이 먹는데 이게 김말이가 없으면 이게 떡볶이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나는 예의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먹자. 다이어트 하니까 조금만. 어, 근데 소스가 색깔이 너무 달라. 어, 그러네. 아, 형 기본이야? 기본이지. 매운 거야? 나는 다른 거. 나는 약간 군중 떡볶이랑 짜장 소스 살짝.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들어봅시다. 만들어볼까? 오케이, 가자. 이건 볶음류가 아닙니다. 아, 일단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 여보, 벌써 소리 나잖아. 이런 소리 나면 안 돼, 떡볶이. 육수부터. 오, 아니요. 아, 한식에서 또 현지시가 강한가 봐요. 소리 나는데? 큰일 났네. 네, 요리는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떤 소스를 넣어줍니다. 여기서 냄새가 맛있는데? 하고, 그냥 한 번에 넣는 거야, 뭐. 다 이제 끓어지기만 하면. 야, 아직도 안 만들었어? 오, 아니죠. 기본이 야채를 굽는 것부터 시작해요. 살짝 이렇게 볶아야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요리가 시작돼요. 살짝. 이용됐으니까 순서대로 다 넣을게요. 살짝 돌리면서 넣어줘야 이게 멋이 난다고. 이거는 그냥 내 입맛대로 하면 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지. 그리고 그동안에 탈면당을 깨볼까요? 탈면당 깨? 네. 자, 안내 증거가 예보. 가 예보. 됐어요. 겁많아, 겁많아. 이거 한 번 해야 되는데. 이거 아파요. 은근히 아파, 암 깨지면. 아, 제가 형 어떻게 때려요. 아, 진짜. 살짝 깨.
안 내우신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한테 일로 가위바위보 뽀 가위바위보 뽀 나이 아, 떡볶이 먹고 싶다. 이모야, 여기 치즈링 좀. 이모야, 여기 치즈링 좀. 아, 저. 아, 쏘리. 나 해외행기 적응이 안 돼. 한국 떡볶이니까. Can I have the cheese? 치즈. 2. 2. 와우! 와 치즈 링! 사실 아무리 외국에 그 음식이 입맛에 맞아도 떡볶이는 진짜 땡기거든요. 그쵸. 다르죠. 있잖아요, 네. 또 있으면은 계속. 아우, 실컷 인도네시아 음식 봤는데 저게 제일 땡긴다. 야, 치즈를 저렇게 주더라고. 치즈 링. 대박이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너 잘 만들었다. 와우. 먹을까? 나 형 거 한번 먹어보고 내 거 먹어. 맛있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팔던 떡볶이야. 맛있다는 거잖아. 와, 나 형이 이렇게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 요리를 안 할 뿐이지 잘합니다. 자, 먹어볼까요? 학년 스픽. 먹어보자. 어떤 맛있어? 바람떡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내 거보다 맛없어. 인정? 취향 차이요. 취향 차이야? 취향 차이요. 홍진 떡볶이 안 먹어봤네. 아, 아. 다시 먹어볼게, 다시 먹어볼게. 샤브샤브 맞나요? 샤브샤브에 야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맛. 맛있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맛 아니야? 하나 먹기 전까지 진짜 꿈도 못 꿨었어요. 어떻게 인도네시아의 떡볶이랑 치즈랑이랑. 그러니까. 와. 근데 뭔가 해외에서 한국 음식 사랑받으니까 되게 기분 좋다. 맞아요. 그쵸? 진짜. 뭐 괜히 뿌듯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있으니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와, 잘 먹는다, 진짜. 이제 괜찮아, 거의 다 먹었어? 자, 그러면 우리 점수 한번 줄까요? 그래요? 먼저. 아, 먼저, 먼저.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아, 먼저. 가위바위보. 이겼다. 이겼다. 가위바위보 하지 말라고 나한테. 계속 질문. 자, 10점 만점에 네? 학년이의 궁중떡볶이. 8.5점 드리겠습니다. 8.5점. 어, 왜냐면 여기 소스랑 야채랑 떡 자체도 맛있고 맞아 맞아 그 조화가 어우러져서 8.5점. 저는 이 떡볶이 점수 진짜 솔직하게 받아드릴게요. 8.49점. 야! 왜? 야, 어떻게든 자기가 이기려고. 어린이 어린데? 아 이게 네,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는 음식 먹을 때 항상 어린이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린이들. 그쵸, 그쵸. 어린이들 입맛. 근데 이건 살짝 매워요. 매워요? 어, 살짝 매워. 볶음밥. 오케이, 볶음밥. 아, 맛있겠다. 볶음밥 마지막에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만 원에 다 즐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뭐죠? 떡볶이 대와 볶음밥에는 따라오자. 오케이. 다 끝났다. 아, 너 왜 불러? 박수!